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여름. 당시에 저는 취업을 하고 새 보금자리인 경북 경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. 근데 이곳 경주는 아주 보물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. 그렇죠. 왜냐? 전 평소에 역사 기행이 취미였거든요.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저는 혼자서 역사 기행을 떠나게 됩니다. 멋있다. 제가 도착한 곳은 산 중턱쯤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간 이곳의 이름이 해몽령이라는 곳이었더라고요. 아까 제목에 나와요. 맞아, 해몽령 고개. 해가 이제 뉘역뉘역 지고 붉은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던 때였습니다. 살짝 아쉽지만 내려갈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뭔가 보이는 거예요. 절이었어요. 절 같은 곳이 이렇게 싹 보이는 거야. 오, 잘 됐다. 야, 여기까지 왔는데 저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잠깐 갔다 갈까? 하고 나서 저는 발걸음을 그 절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. 앞에 입구 쪽에 설명이 쭉 적혀진 표지판이 있더라고요. 그 표지판에 쭉 읽어보니까 이 절 뒤편에 왕릉이 하나 있대요. 왕릉이. 왕릉까지만. 그래. 왕릉까지만 보자. 딱 보고 가자. 라고 결심을 했어요. 그리고 전 절 안으로 향했죠. 마침 그때 비구니 한 분께서 마당을 쓸고 계신 겁니다. 스님.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긴 웬일이신가요? 날이 점점 더 어두워질 텐데요. 여기 온 김에 절 뒤편에 있는 왕릉 좀 갔다 와보려고요. 더 밝은 날에 오시죠. 밤에는 그쪽으로 가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여기까지 왔는데. 그렇지.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? 그럼.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. 그러고 나서 전 그쪽으로 발길을 돌려요. 쭉 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덧 완전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. 핸드폰 불빛에 의지한 채 한 발짝 한 발짝 그 길을 걸어갑니다. 그 순간. 뭐야, 부엉인가? 그래서 걸음걸이가 전 더 빨라졌어요. 부엉이 같다. 하지만 아씨, 이래서 혼자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셨던 건가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여기서 되돌아갈 수는 있었지만 사실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아가는 건 너무 손해잖아요. 그래서 전 거의 뛰어가다시피 그 장소를 벗어나게 됩니다. 그래, 뛰었어요, 처음부터.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어두운 시야 저 너머로 엄청나게 큰 그 왕릉의 실루엣이 드러난 거예요. 그래서 강릉 주위를 천천히 이렇게 둘러보게 됩니다. 그 순간 왕릉을 둘러싼 산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. 뭐야? 어? 이게 재래 소리인데. 그 밤에? 한다고? 근데 진짜 이상한 거는 갑자기 이 소리가 뚝 끊겨요.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핸드폰 불빛이 확 꺼지면서 배터리가 나가버린 거예요. 아예. 그리고 나서 눈앞으로 무슨 하얀 형체가 휙 하고 지나간 거예요. 일단 돌아가야겠다. 그리고 일단 내려가 보는데 이게 길이 잘 보이겠습니까? 핸드폰은 방전돼서 불빛이 다 사라진 상황이잖아요.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길을 내려가는데 다행히 저 멀리 작은 불빛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. 그 불빛을 따라서 천천히 내려가 보는데 뭔가 이상해요. 아니야, 괜찮아. 괜찮은 거 같아.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시 그 왕릉이었습니다. 울렸다. 가까이서 보니까 뭔가 푸르스름하고 이 새하얀 아우라 같은 빛이었죠. 그리고 이 아우라 사이로 무언가 희고 아주 커다란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형체가 엄청 큰 한 노인이 우두커니 서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새하얗게 질린 얼굴에 온통 이 까만 눈으로 저를 이렇게 계속 노려다보고 있었던 거죠. 그리고 머리에는 곶갈 같은 모양의 모자를 썼어요. 그리고 그분이 입고 계신 그 한복은
굉장히 화려했습니다. 다리가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. 제가 엉거주춤한 그 사이 자신의 몸을 계속 비틀거리면서 그 신음소리를 연신 내지르는 거예요. 그리고 노인의 얼굴이 서서히 회색빛에서 시뻘건 핏대가 계속 차오르더니 그 순간 이 노인의 입안에서 새빨간 붉은 핏빛의 무언가가 다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해요. 마치 입안에서 물줄기가 쏟아지듯이 계속 이렇게 바닥까지 늘어뜨려져요. 귀엽고 이 혓바닥이 바닥에 닿는 순간 이 혀는 뱀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. 이걸 보고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. 그리고 미친 듯이 절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. 살려주세요! 뭔가 진지하게 간단한 듯한 눈빛으로 알고 계시던 거야. 그 스님은 제가 다친 부분에 연고를 발라주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. 밤마다 연못과 왕릉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괴이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. 저도 봤어요. 근데 거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? 근데 그 스님은 제 물음에는 답을 안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만 남기시고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. 지금은 일성 왕릉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실은 경해 왕릉으로 지정됩니다. 집으로 돌아왔죠. 돌아와서 검색을 한 후에야 스님의 한 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. 아, 뭐예요? 뭐예요? 신라말. 후 백제 시대 때 견원에게 잡혀서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은 왕이 고상,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경해왕. 아~ 스님의 말씀으로는 이게 경해왕릉으로 이 무덤이 추측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어젯밤에 제가 보았던 그 노인은 죽음을 맞이했던 경해왕이 아닐까. 그리고 그 괴로움으로 가득 찼던 그 처절한 비명소리 한 맺힌 절규가 아니었을까.